안녕하세요, 중코바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죠? 네, 항상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디자인 기초 실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내용으로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디자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텍스트를 비교적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팁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총 다섯 가지의 팁을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딤처리라는 겁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외에는 전부 다 어둡게 처리를 하는 게 바로 딤처리입니다. 정확한 뜻은요, 어둡게 만들고 낮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시를 들면 이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텍스트를 넣는다고 하면 사실 눈에 잘 띄지가 않죠. 그래서 배경에 딤처리, 즉 어둡게 해서 앞에 있는 텍스트를 더 강조시켜주는 방법이죠. 이거 정말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조합이 되어 있을 때 중요한 부분 말고는 전부 다 어둡게 처리를 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어둡게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가장 메인이 되는 카피를 강조를 시켜준 거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이 듀얼 레이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캐릭터 를 제외한 이 모든 뒤에 배경 부분은 어둡게 딤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 딤처리를 해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장점이자 단점은 텍스트 강조는 잘 되지만 이제 뒤에 있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둡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텍스트 강조를 할 경우에만 조금 많이 활용이 되는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이 텍스트가 잘 보이기 위해서 밝게 만들거나 어둡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물론 텍스트가 잘 보입니다. 잘 보이지만 사실 뒤에 지금 사진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컬러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밑에만 살짝 어둡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 여기 좀 안 보이니까 눌러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이 456억이라는 카피가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포스터 예시를 보면요, 자, 이 주변에 이렇게 어둡게 조금씩 눌러준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딤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변색 이러한 블루 컬러로 활용을 해서 조금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배경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딱 텍스트 주변만 지금 눌러져 있죠.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흐릿하게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파운틴이라는 카피만 눈에 띌 수 있도록 주변을 살짝 눌러준 거예요. 자, 이 방법의 장점은요,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블러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제외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뿌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촬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웃포커스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초점을 맞춘 부분만 선명하고 그 외의 부분을 흐릿하게 만드는 기능으로 피사체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근경에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은 흐릿하게 만들고 딱 중요한 이 피사체 부분은 초점을 맞춰가지고 확실하게 눈에 띄게 이 친구만 보이게 만들어 준 거죠. 자, 이렇게 배경에 화려한 쉐입에 그리고 컬러가 들어가 있을 때 물론 잘 보이지만, 네, 인정합니다. 잘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 블러를 넣게 되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 텍스트는 조금 더 선명해 보이잖아요. 자, 실제로 이런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초점이 딱 맞아 있고 그 외의 부분들은 전부 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만 딱 보이게 만들고 그 부분만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 이제 스코프 모드, 조준우라는 모드에서는 네,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의 시선이 이 스코프 가운데로 집중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러는요, 막상 사용하고 나면은 공간감이 표현이 됩니다. 카피와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나 그러한 부분과의 공간감이 생기면서 훨씬 더 디자인이 풍부해진다라는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방법은요, 이제 블렌드 모드, 즉 혼합 모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딤 처리랑 비슷한데요, 그냥 어둡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주변을 파란색으로 제가 물들였죠. 컬러를 배경에 깔아주면서 이 앞에 있는 카피와 구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컬러 오버레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할 때에도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자, 디자이너라는 걸 이렇게 영상 위에 얹었을 때 사실 이게
좀 조잡해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뒤에 좀 이런 병아리 같은 옷이 입혀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딤처리를 하면은 사실 제 얼굴이 날아가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오버레이로 살짝 얹어주면서 상대적으로 텍스트를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또 듀오톤이라는 디자인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색만을 활용한 디자인인데요. 지금 보면은 약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도록 대비되는 컬러를 네, 카피에 입혀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띄는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뷰티 인사이드 포스터 보면요, 이 컬러 오버레이 방식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컬러를 이미지에 입혀주고 텍스트는 상대적으로 밝은 컬러나 대비가 되는 컬러를 활용을 해서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 방식의 장점은요, 색감을 조금 강조할 수가 있어요. 화려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에 모두 포함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대비예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대비입니다. 상반되는 형태를 뜻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죠. 가장 이해하기 쉽게는 색상 대비가 있고요. 이렇게 비슷한 컬러보다는 대비가 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혹은 크기의 대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시선에 잘 들어오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기의 차이를 두면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텍스트에 먼저 시선이 가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대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들어가면은 잘생김과 못생김의 대비가 되겠죠. 네. 이러한 디자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텍스트들이 눈에 잘 띄지가 않죠. 자, 여기에서 이제 대비, 조금 더 밝은 컬러 혹은 이런 면이 아닌 이러한 선을 활용을 해서 대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딱 명확하게 이 티판이라는 단어에만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대비를 만들어준다면 배경을 완전히 어둡게 하면은 네, 이렇게 밝은 컬러로 확실한 대비를 만들어서 눈에 띄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색의 대비, 자, 배경과 이 배경의 컬러의 대비를 통해서 강조를 해줬고요. 그리고 크기의 대비, 전체적인 이 실루엣은 굉장히 크지만 그와 대비가 되는 이런 작은 또 요소들을 넣어주면서 대비가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방식도 있고요. 또 면적의 대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 큼직큼직한 면들, 이러한 면적의 대비들을 통해서 또 이 캐릭터가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비는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정말 디자인의 기본 오브 기본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요, 어때요? 컬러 오버레이가 활용이 되기도 했으면서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대비되는 색상, 확 시선이 집중이 되죠.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디자인 팁, 자, 이 방식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디자인 팁은 제 책에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아이패드 상자입니다. 실제로 책은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코바였습니다.